남아스테 많이 했죠? 나마스테, 저 인도에서 온 두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나마스테. 아, 인도 분이시구나, 투물 씨. 이야, 나는 좋아. 오빠, 이거 봐. 단나야, 엄마 거 좀 움직이라고 해봐. 자기와 일로 와, 같이 해보자 이거. 운동하러 나오는데 우리 와이프는 이미 지금 쉬고 있습니다. 의자에 앉아서 공주님처럼. 일어나 봐봐, 일어나. 하나, 하나, 캐치볼 갖고 와 봐봐. 아빠랑 하면 좋겠다. 빨리 와, 빨리 와. 빨리 와. 자기가 해. 아니, 여기 있어. 저는 이제 건강품은 많이 챙겨 다녀요. 제가 좀 아팠어요. 그 한국 처음 들어올 때 뭐 통증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속도 안 좋고 하다가 결국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받아봤는데 예, 염증 수치가 높다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제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. 앉는다, 잡어. 아, 기분 좋게 좀 웃으면서 해. 지금. 나 기분 너무 좋아, 지금. 그래도 힘든데. 웃고 있어, 너무 해피해, 너무 행복해. 진짜 행복해. 아, 그럼 파도. 오! 아, 그럼 받아. 오! 자기 받아요? 아. 잘 받아? 잘 받아? 아니, 이렇게 하면 어떡해? 너무 세게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? 아니, 뭐 하는 거야, 이거. 아니,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. 오늘 너무 잔소리가 심한 거예요. 안 움직인다고. 전 피곤한데 골탕 좀 먹여봐라 그러고 좀 세게 던지고 했었어요. 그만하자, 이제. 아예 힘들다. 나 이제 몸이 좀 풀리는데 몇 번 던졌더니. 왜 그만두는 거야? 아휴, 됐어. 응? 힘들어. 아니야, 난 더 할 수 있는데. 근데 왜 자기가 지쳤어? 자기도 운동 부족인 것 같아. 못 받더라고, 공을. 운동을 했으니까 내가 마실 거 준비하고 왔지. 안 그래도 좀 날씨도 쌀쌀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좀 그랬는데. 따뜻해, 따뜻해. 따뜻한 거네. 먹어봐, 봐봐. 뭐죠? 약간 사골육수였으면 좋겠다. 어묵 그 국물 있잖아요. 약간 어묵탕 색깔이기도 해요. 그렇죠. 이런 거 먹으면은 면역이 훨씬 높아져. 그치. 면역력이 좋아야지. 맞아. 맛있을 것 같아. 웬만하면 운동 나갈 때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먹으면은 몸이 좋아지잖아요. 그래서 필수로 준비하고 나가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. 들어가자. 예, 들어가자. 저기 여기 좀 있어. 내가 좀 준비하고 올게. 이 야끼는 소금입니다. 성희. 들어오면 꼭 해야 되는 거 있어. 알겠어요. 기다려봐. 크고 작지? 아, 물이 조금 더 부어서 그렇지. 이걸. 가자. 크고 작네. 그거 더 좋은 거야. 왜 난 작아? 자기는 자기만 많이 하는 거야. 나 키가 커서 그래.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각을 이제 소금으로 하는 것은 건강에 좋으니까 해 달라고 꼭을 해요, 와이프랑 같이. 진짜 습관이 중요한데요. 아, 참. 할까요? 해야지. 아니, 먼저 자기가 해.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. 그렇죠, 마시면 안 되죠. 왜 이렇게 짠? 원래 그렇게 하는 거. 저희 일부러 그랬지. 아니, 일부러 아니고 그냥 많이 쏟아졌어. 조금씩 넣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조금씩 넣고
스푼만 더. 한 스푼 정도 넣으면 송이는 조금 더 넣고. 와, 통째로 입으로 강하게 해. 팔팔팔. 아, 진짜. 난리 났겠다. 와. 소금물이 아니고 바닷물이잖아요. 캐치볼 할 때는 아우 너무 알미웠어요. 근데 그래서 저도 좀 복수하려고 했었죠. 이빨 관리 한국처럼 막 밥 먹고 입 닦고 뭐 그런 거 인도에는 잘 없었습니다. 특히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더라고요. 가글라면은 입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들이 다 죽고 염증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항상 가글 이제 소금이 몸에 좋은 거예요.